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행하는 그 배경을 볼 때 중국 공산당이 막판에 몰렸구나. 한국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한 겁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매우 막판에 몰렸구나. 왜냐하면 홍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배 엘리트들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곳이고요. 작년에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하는 홍콩 시민의 자유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국 본토로의 확산을 중국 공산당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확산 자체를 중국 공산당이 미연에 방지하는데 바로 전형적인 폭압적 통치 방법을 동원한다.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폭풍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지위를 갖다가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홍콩이 홍콩일 수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이권에 직격탄을 가져다 줄 것이다. 홍콩 자유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콩에서만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 내부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지금 두 가지의 커다란 그 한계점에 복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특색의 경제 체제가 그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무리하게 대외 팽창 정책을 전개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서방 세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갖다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공산당한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줄 것이다. 그만큼 관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여기서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 생존입니다. 이러한 압박을 중국 공산당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언어 도단이죠. 실질적으로 실행은 일국양제를 폐기하는 홍콩 보안법을 강행을 하고 그것을 무리수를 도우면서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일국양제를 잘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당의 대표적인 선전수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는요, 홍콩을 반환받던 시점부터 홍콩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전략을 모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러한 그 전략 전술을 홍콩에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가 특히 최근에는 사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안보 문제이죠. 군사 안보. 그런데 그 사안을 놓고 중국이 한국에 전개했던 것은 전형적인 여론전, 심리전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한국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른바 실용론이 한국 사회에 지배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중 경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호 의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구성 비율 중에 약 96%에서 97% 거의 다가 기술재, 자본재, 중간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면 그 대대적인 보복은 바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한국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장 상징적인 류컵, 여행업,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유통업, 롯데. 롯데는 또 그 부지를 갖다 양보했다고 해서 타겟이 됐죠. 그런데 롯데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중에 바로 유통업을 건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주지 않는 분야다. 대신에 한국인들에게는 심리적 공황과 그리고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복을 감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보자. 바로
이러한 한중 경제 구조를 보면 중국이 결코 대대적인 경제적 보복을 할 수도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일본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극한의 그이 센카쿠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영토를 둘러싼 극한의 대립.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중국이 일본 경제에 대대적인 보복을 할수 없었던 사례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희토류 보복이 유일한 거였는데, 희토류 보복은 바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역풍을 갖다가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절대로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왜? 자국의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때문에 희토류 사태, 그리고 일본에 대한 보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물밑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계 정상화와 관계 교류 회복을 갖다가 타진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도 바로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인류의 역사 진보 과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바로 이 자유의 가치, 인권의 가치의 측면을 봐야 되고, 홍콩 시민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것에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내일의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